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오랜 기간 집을 비우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빈집을 노리는 절도범죄가 명절이면 더욱 기승을 부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빈집 털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심현수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최근 2년 동안의 경찰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명절 연휴 기간 동안 발생하는 빈집 털이는 평소보다 2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향을 떠나는 지역 주민들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추석은 최장 10일에 이르는 긴 연휴, 집을 비우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만큼 범죄의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동부경찰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설 연휴 특별 방범 기간을 운영키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빈집 털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비가 필요할까? 경찰은 가장 먼저 집이 비어 있다는 티를 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집이 비는 기간 동안 현관 앞에 신문이나 우유 등이 쌓이지 않도록 배달을 중지시키고 이웃에게 우편물이나 전단지 청소를 부탁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 현관 비밀번호가 노출됐을 경우를 대비해 이를 미리 변경하거나 창문이나 베란다에 이중 잠금 장치를 꼭 잠가 외부로부터의 침입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룸이나 빌라 등 외부로 가스 배관이 노출된 건축물의 경우 배관 덮개를 설치하거나 창문에 방범창을 달아 빈집 털이범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휴 기간 장시간 집을 비울 경우에는 집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리지 않기 위해 우편물, 우유, 택배 등이 문 앞에 쌓이지 않도록 사전에 업체에 배달하지 말 것을 요청하거나 이웃에게 대신 받아줄 것을 부탁하고 TV, 라디오, 전기불 등은 자동 기능을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작동되게 하고 집안의 전화기 등도 핸드폰으로 착신 전화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저층뿐만 아니라 고층도 침입의 위험이 있으므로 베란다 창문을 잠그는 등 기본적인 문단속을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상가에서는 귀중품은 상가에 보관하지 마시고 침입에 시간이 걸리도록 이중 잠금 장치, 방범 창살을 설치하거나 CCTV 설치, 작동 중이라는 것을 외부적으로 표출되게 하여 절도범들의 범죄 여건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경찰이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112나 가까운 지구대로 신고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찰은 또 장기간 집을 비울 경우 미리 관할 지구대에 부재 신고를 해 순찰 강화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간단한 예방 요령만 지키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는 빈집 털이 범죄. 한층 더 신경 쓰고 주의하면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습니다. CNB 뉴스 심현수입니다.